지난번에 현재 시제에 대해서 얘기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완료 시제는 무엇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엇이 들어갔다 그랬어. 무엇이 그래 나를 쳐다보지 마. 이거 무엇이 들어간 거야. 원래 있는 문장에 이게 없었는데 이게 들어갔어. 뭐야? 정확히 말하면 have가 들어간 거야. have나 has가 그지? 무슨 뜻이야? 아무나 얘기해도 돼. 뜻이 없다라고 그랬지. 그럼 뜻은 어디에서 왔어? pp에서 온다라는 거야. pp는 원래 동사야 아니야? 동사가 아니지. 분사니까. 그래서 분사로 바뀌는 대신에 동사 have나 has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과거면 head가 되는 거야. 문제를 지난번에 풀다가도 말한 것 같다. 설명만 하고 보니까 맨 위에 문장과 다른 것을 보자. 무슨 용법인지도 봐가면서 좀 할 텐데 일단 여기 가지고 있다의 뜻이 아니라 enjoy, 즐겼다라는 뜻이 있겠지. 여기서 문제 또 한 번 낼게. 즐겼다라고 해석을 할까? 즐긴 과거일까? 현재일까? 이게 이건 I have enjoyed fishing for a long time은 과거일까? 현재일까? 정확히 보면 현재지. 뭘 보고 할 수 있어? 이디를 보고 할 수 있어? 이디는 아니죠. have가 써 있잖아. have는 현재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현재를 쓰지 않고 현재 완료를 쓸까? 이건 다시 복습이야. 왜 현재를 쓰지 않고 현재 완료를 쓸까? 과거의 사실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현재 얘기지만 과거의 사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완료를 쓴다. 완료의 무슨 용법일까? 이거 우리 경험, 결과, 계속, 완료 네 가지 용법이 있었는데 요 제시문 I have enjoyed fishing 무슨 용법일까? 어디에요? 아 지금 또 I have enjoyed fishing for a long time은 무슨 용법일까? 경험, 결과, 완료, 계속 용법. 계속? 부채도 있지만 계속해서 낚시를 하는 오랫동안 그치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 맞겠지. 1번 이거 같은 용법을 물어봤지. 미출친 부분에 쓰인 것 주어진 문제의 다른 것은 2번이래. 2번이 왜 다를까? 완료래요. 그렇죠? 2번은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완료 용법이다. 어떻게 알아? 뭐가 힌트가 있는데 just가 있으니까 알 수 있다. just는 막 끝났다 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무슨 용법이야? 계속 용법이지. 계속 용법인 이유는 뭐야? 나머지는 다 옆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뭐 2년 동안 작년에부터 since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용법, 계속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고. 보기에서 골라서 쓰시오. 여기 틀린 거 있어? 해온 사람 위주로 물어볼게. 네. 안 해온 사람은 어디? 틀린 거? 없어. 1번에서. 채점 해온 사람, 요 페이지. 채점 돼 있는 사람. 오케이. 세 명 있으니까. 그 사람 위주로 볼게. 2번 틀린 거 있어? 밖에 안 줬잖아. 그러면 안 줬네. 속이. 2번 틀린 거? 없어. 3번? 우와. 3번 없네. 3번 여기 있구나. 3번 틀린 거? 없지? 네. 무슨 용법이야 5번? He has gone to. 결과. 그래서 가버리고 현재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 문제 보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틀린 거? 없어. 자, 4번 무슨 용법이야? 현재 완료에? never가 들어있으니까 경험 결코 변적 없다. 6번부터 8번까지 틀린 거? 없어. 그러면 8번 무슨 용법일까? 응? 몇 번에 틀렸던 거야? 1번? 그러니까 거기에 1번인가? 1-2를 Nobody has seen a real 애영이한 yet 이라는 거에서 너는 모르겠다고? ever. ever는 위치가 여기 오는 건 아니고 ever seen으로 가야 돼. ever 올라. 위치 때문에 틀린 거네.
8번에서 됐고, 9번에서 11번까지. 이거 하다 말았네. 8번. 8번에 무슨 용법이야? 현재 완료에? 이게 잡아봐. Before 이전에 우리 엄마는 my teacher는 가르쳤다 수학을. 자, before니까 경험이 되겠지. 이전에 가르친 경험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왜 계속적 용법이 안 될까? 그 before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before는 이전에 가르쳤다는 얘기, 지금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가르친다는, 지금까지 쭉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before라는 말이. 그래서 이건 계속적 용법이라 볼 수가 없고, 이거는 그래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없죠. 9번. I've known Tom. 9, 10, 11 중에서 틀린 거? 없어. 여기서 질문. 10번은, 아니, 너 다 쉽네. 이 9, 10, 11은 다 똑같이 이용법이야. 뭐야? 형아, 9, 10, 11 다 똑같이 이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이지. 왜냐면, for since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쭉 그때 동안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 하면서 빈칸이 안 맞는 거. 13, 14, 12, 13, 15. 틀린 거. 없어? 있는데요? 몇 번? 아니, 그 얘기.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12번. 어떻게, 뭐라고 썼어? has came은 일단 확실히 아니지. 왜 아니야, 윤지야? has came은 왜 틀려? 아, 뭐야. 그냥 has came을 들으면 틀렸어. 몇 번이나 물어볼 필요도 없어. 아니지, 나와 없어도, has came 한번 틀렸잖아. 또 이제 또, has came 한번 틀렸다고, 왜 틀려? 아니야, 이거만 봐도 틀렸잖아. 이거 아무도 못 찾아내? 진짜 난 니가 그 전령 정답을 대답할 때마다 확 나. 바보가 돼갖고 있는. 확 나. 이런 걸 다 6학년 때까지 배워놓고. has came은 뒤에 came이 과거 분사가 아니라 과거 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동사가 두 개인 거잖아. 그럼 틀린 거지. 그래서 came은. 그럼 come으로 바꿔야지. 이 come은 동사, 현재 동사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도 come이니까. Spring has came. 봄이 왔다. 자, spring has came은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일까? 경험 결과 완료 계속. has came이요? 아, spring has came. 네? Spring has came. 결과? 봄이 과거에 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야? 아니잖아. 완료지. 봄이 올라 말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와버렸지. 완료거든. 그러면 Spring has came, 봄이 왔다는 Spring has come은 뭐예요? Spring has came은 틀리는 말이라 그렇지 않아요? Spring has come이 맞는 말이라고. 스프링 has came은 틀리는 말이고 스프링 has come은 맞는 말이야. 말 자체에서. 답은 스프링 has come이야. 이게 완료라고? 완료지. 완료 용법의 완료. 자, 그럼 너 뭐라고 12번 그렇게 쓴 거지? come으로 썼, came으로 써서 틀린 거지? 네. 그리고 14번 뭐라고 썼는데? 또는 만 썼다고? 네, 그냥 스토. 아, 스토? 네. 이렇게? STOLE? 이렇게? 아니, 그냥 STOLE. 과거형으로 쓴 거지. 네. Someone stole my MP3 player.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 무슨 뜻이야? 어떤 사람이 내 MP3를 훔쳐간 거지. 근데 지금 MP3를 찾았어? 아니면 못 찾았어? 모르지. 왜냐면 떨만 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이 과거에 훔쳐간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위의 내용을 보면 Someone stole my MP3 player. I don't have it now. 나는 그래서 지금도 없다라는 현재, 즉 과거 잊어버렸고 현재 그게 없다라는 사실까지 나타내고 있지. 그럼 현재까지도 과거의 결과가 유지된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has PP를 써줘서 has stolen이 돼. 또 틀린 거. 15번. 15번. 뭐라고 썼는데? 그건 이제 틀렸지. 왜 틀렸을까? 생은 뭐야?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생. 야, 호. 생은 과거 동사야. 그러니까 틀리지, 어? 아, 너 그렇게 썼어? 그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as begun to sing songs. 해서 비관해도 말이 안 되는데? 왜 그게 없어졌냐고? 저기 나도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해주려고. 네 말이 왜 이거는 해서 네가 졸려돌 보니까 너 빨갛게 되는 무슨 마법을 걸었어? 문자 걸렸어요. 저를 가서 들을래? 네. 애들 다 없잖아. 어?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사람이 살면서. 또 좋은 영향 미치고 살 거지? 앞으로도? 근데 제가 잘못하면 니들이 잘해줘야 돼. 제가 잘못하면은 적어놨다 나한테 일러. 좋은 영향 미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일단 뜻을 보면, 만약에 여기서 begun, has begun 이라는 말을 쓰면, has begun 이라는 말을 쓰면 쭉 시작해 오고 있다가 되는 거죠. 3시간 동안 아까부터 지금까지 쭉 시작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아니 시작하면 끊는 거지. 쭉 시작하라는 다음에 뭐야, 그 이상한 거잖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아예 비건이라는 말이 없애지고 그냥 3시간 동안 노래를 한다고 해서 해성으로 가는 거지. 이해됐지? 의미상으로 비건이 있기는 좀 애매하지. 근데 위에 비건이 있는 이유는 뭐야? 3시간 전에 시작했었다 이렇게 나가려니까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he has sung. 이거는 무슨 용법일까?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 무슨 용법을 해석해야 될까? 경험 결과 완료 계속. 자, 맞춰봐. 못 맞춰 맞는 거야, 혁진아? 응.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저 형아처럼 되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중학교 이럴 때 너 같았거든. 그러니까 더 저형처럼 큰일 나. 대답해봐. 좀 만들어야지. 정답은 뭐야? 계속 3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14번은 Someone has stolen my MP3 player는 무슨 용법이야? 아무나 말해봐. 좀 제발 아무나 말해봐 할 때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 너도? 네. 틀려도 좋으니까.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머리 돌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멍. 난 여기 왜 있어. 얘기해. 아무나. 결과. Someone has stolen. 훔쳤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지돼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 결과. 16번부터. 16번에서 20. 그러니까 없지? 균형이 없지? 있구나. 몇 번? 다 틀렸냐? 아니, 다는 하나만 있고. 하나만 있고? 자, 16번부터 보자. 16번. 혁진아, 제발 잘 말해봐. 네. has used를 넌 뭐라고 했니, 균형아? 경험이라고 했지. 이게 왜 틀려? 혁진아. 아, 뭐야, 씨. 결과라고 했어. 지금 답을 써놓고 있어. 저 결과가 왜 틀려? 누가 말해볼 사람? 이게 왜 결과를 하면 안 돼? 해석상은 이상해. 해석상 이상한 걸 증명시키라고. 결과를 해석해보라고.
아니, 결과를 해석해. 결과는 뭐야?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유지될 때 결과를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면 she has used the product. 그러면 그녀는 과거에 그 프로덕트를 이용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무슨 말이 이상하잖아. 이건 무슨 이용하는 거는 어떤 결과점이 생기거나 큰 이벤트가 아니잖아.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 용법으로 쓰기가 애매한 거지. 게다가 아까 before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before가 있으면 경험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어. 이전에 한 적 있다 없다 말이야. 17도 틀렸냐? 17 뭐라고 썼어? 경험. 17경험으로 썼대. 17이 경험을 해석하면 어색한 이유를 해봐. 누가. 경험을 해석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해석할 때. 뭐뭐 한 적 있다가 돼야 되잖아. I have to myself. 나는 집에다가 휴대폰 놓은 적이 있다. 그렇게 해도 틀린 것 같지가 않지,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나타내주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유지됐다. 집에다가 두고 나와 있는 상태다, 현재. 그리고 나도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말이지. 난 지금 핸드폰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말이야.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나 집에다 두고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이거 현재야, 과거야? 과거로 그냥 끝나. 어? 아니다. 나왔다. 현재네. 진짜 어렵다, 우리나라 말. 이게 현재 알려야 돼. 두고 나왔다. 그거 과거 아니에요? 두고 나왔으니까. 과거네? 아, 다 뭐해, 진짜. 나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 왜? 우리나라 말 못하는데 외국어를 왜 해요? 아니, 그건 상관없지. 어떤 나라 말이라도 한 나라 말 하면 되는 거야. 제일 좋아. 왜? 근데 한국어 못하잖아요. 나 한국어 못하진 않아. 진짜로 너무 좋은데. 미국은 안 갈래. 그러니까 살기 어려워. 우리나라보다 살기 더 어려워. 어? 미국 사람한테는 좋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없네. 그치? 우리나라 말은 나는 집에다 두고 나왔어. 과거를 썼잖아. 그러면 사실 이 말에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다 이걸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지. 정확히 말하면 난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나와서 지금은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맞는 말이지. 아니면 영어로 I have left.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되게 웃겨. 그러니까. 아니, 두고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없는 거야. 과거로 해도 현재 완료가 아니, 그럼 지금 있는데 나 두고 나왔어, 이래요? 그럼 현재 완료를 왜 있는 걸까? 아니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쓸데없이 만들진 않고. 아, 우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 하나 그냥 아무렇게 하나 그거예요. 링크예요. 그 다음 회사에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진행하고. 아니야. 그럼 정신을 든다는 거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 영어가 제일 세상에서 쉬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아, 네가 외우기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80%가 영어를 다 할 줄 알아. 너 빼고. 지금 인구가 70억인가?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못하면 지구 문명이 되는 거라는 거야. 영어를 못하면. 그러니까 80%가 그렇게도 세상에 나오는 책에 뭐 80몇 퍼센트가 다 영어로 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피해갈 수는 없고 영어가 그래서 제일 쉽다는 거야 사실. 제일 말이 접해서요? 뭐? 제일 말이 접해서가 아니라 그 영국이랑 미국 영국이랑 미국이 좀 센 나라였잖아.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었잖아. 식민 아 근데 망해서 영어는 남아있다는 거지. 국가랑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야. 생각해봐라. 니네 집에 윈도우가 이미 깔렸어. 니네 집에 윈도우가 깔렸어. 니네 리눅스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윈도우랑 리눅스랑 똑같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윈도우랑 리눅스랑 막 싸웠다? 내가 선생님 처음 컴퓨터 할 때 그랬어. 그리고 네스케이프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네스케이프랑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 E자 써있는 거 있지? 그거랑 싸웠어 두 개가. 근데 아, 시끄러워요 진짜. 아 그래 그것도 나왔어요. 근데 나이스 근데 싸웠어. 머리 좀 심어요.
싫어. 돈 아까워. 딱 빵빵빵빵 밀 거야. 다음. 18번. 맞았어? 틀렸어? 18번 아니야. 18번하고 20번 19번 틀렸네. 자, 19번. 19번 뭐라고 썼어? He has not decided. 어? 결과. 이걸 결과를 해석해볼게. 그는 decided. 뭔가를 막 했는데 결과, 그 결과 결정하지를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그 결정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게 말이 이상하네.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거 뒤에 예시라는 게 있잖아. 예시는 우리나라 말로 바꾼 뭐야? 아직 또 뭐를 못한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 거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완료하지 못한다는 거에서 완료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알 것이고. 주의해야 될 완료 시제는